요 비닐이 뭔지 아세요? 이 비닐은 장수 말벌이 이 동구릉 말벌 퇴치기를 설치해 놨더니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여기를 이렇게 파낸 겁니다. 와, 장수 말벌 정말 대단하지요? 자, 이 안에는 우리 꿀벌들 죽은 또 시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벌통 하나만 당했는 줄 알았는데 요 안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완전 이렇게 긁어놨죠? 네. 그리고 요 안쪽을 보면 네, 죽은 우리 꿀벌들 죽은 시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통만 당했는지 알았는데요. 저쪽으로 이동을 또 해볼게요. 지금 장수 말벌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 놨는데 오늘도 와보니까 여기에 또 말벌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또판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을 보게 되면 네. 와, 여기 이제 우리 꿀벌들 죽은 사체들. 와, 여기 완전 장난 아니죠? 네. 이 안에 이만큼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 꿀벌들을 이렇게 죽인 겁니다. 네. 완전 겁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이 장수 말벌은 이 턱주가리, 턱심이, 오, 지금 또 왔어요. 턱심이 엄청 세죠? 네. 이렇게 네, 다 파냅니다. 제 머리 위로 윙윙 소리가 나서 말벌이 분명히 다시 온것 같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오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말벌 정말 위험하죠. 이 말벌들 어떻게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 잘 말벌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네? 이렇게 꿀벌을 해치는 장수말벌 죽여야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벌을 꿀벌을 공격하는 말벌을 잡아서 그 녀석을 죽이는 영상을 짧은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누군가가 동물학대 폭력적인 영상이라고 신고를 해서 현재 지금 제 채널이 완전히 폭망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 꿀벌들한테 전투력을 강화시켜서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제가 말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꿀벌들이 죽이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강철 부대, 우리 꿀벌들 강철 부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장수 말벌, 이렇게 벌통도 다 뚫고 들어가는 장수 말벌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사람도 조심, 꿀벌도 조심, 장수 말벌. 나쁜 녀석들, 혼내줘야 됩니다. 죽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혼만 내주세요. 죽이면 또 신고당해요. 역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장수 말벌이 우리 벌통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잡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자리 채로 잡았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 나쁜 장수 말벌. 이 녀석 어떻게 할까요? 응징을 해줘야죠. 응징. 죽일까요? 아니죠. 죽이면 안 되죠. 죽이는 영상 올리면 또 동물 학대라고 또 신고당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키울까요? 꿀벌한테 던져주면 괜찮을까요?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이거 다 잠자리채 다 갉아먹으려고 소리 들리세요? 딱딱딱딱. 큰일 났네요. 잠자리채 갉아먹으면 뚫고 나옵니다. 한 5분 안에 뚫고 나와요. 대단한 이빨의 소유자입니다.